대세 배우 윤여정 씨는 한국인 최초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많은 노력을 했다. 브로드웨이 명언이 있다. 어떻게 해야 브로드웨이로 갈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답은 프랙티스 뿐이라는 것.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그루로 손꼽히는 세스 고딘은 우리의 성공 가능성은 뮤즈나 영감이 아닌 프랙티스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프랙티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해 라는 것입니다. 그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금메달을 땄으니 훌륭한 선수야, 좋은 그림을 그렸으니 훌륭한 화가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메달 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정체성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며, 습관은 실천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요. 따라서 프랙티스는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도록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전략 전문가인 이모겐 로이는 효과적인 목표란 최종 결과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효과적인 목표는 결과물보다 과정의 노력을 쏟는 것이며, 이 노력은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해야겠지요. 그렇게 시작하고 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직 작동하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에게는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입증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프랙티스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더 많이입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용기, 더 많은 과정, 그리고 더 많은 믿음. 훨씬 더 많이 나 자신에게 쏟아부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각과 더 많이 베푸는 마음, 그리고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작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프랙티스를 즐깁니다. 그들은 실패를 예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람도 프랙티스를 따릅니다. 다만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프랙티스를 행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